좋은 운동이다. 오케이, 얘는 해석 안 하나요? 좋은 운동이다. 선택지에는 없지만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To walk. To walk겠지. 이런 소리 안 하니까.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a good exercise?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동, 명사, 구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게 이제 동사가 명사라는 재료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역할은 주어의 역할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도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번. 그래서 알맞은 거를 고르는 거죠. 계속해서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Not at all. Go ahead. Okay,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Not at all. Go ahead. 해석하면 unshakenly 그 문을 열은 그 문 여는 것이 unshakenly 그랬더니 뭐래요? Okay, 결국 그러면 이제 A가 문 열고 싶은 사람은 A예요, B예요? A. B는 허락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I don't mind it 한번 길어봤자 한거고요. At all의 줄임말이야. I don't mind it at all. 그래서 나는 싫지 않다. Opening the window 하는 것을. 그리고 at all의 뜻은 not at al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Not at all 하면 얘가 전혀 란 뜻이에요. 전혀 아니다. 전혀 싫지 않다 란 뜻이니까 창문 열란 얘기고요. Go ahead의 뜻은 뭐 단어의 뜻은 go는 가다고 ahead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다란 뜻이지만 뭐 대화에서 go ahead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려던 대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Go ahead. opening the window 해라. 그래서 이번 문제는 mind 빼고는 전부 다 plan to do,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어쨌든 여기에 참 opening은 그러면 to open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될 리가 아, 없죠. mind.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요렇게 해서 동명사 구고 그건 재료 명칭이라 했고 역할은 마인드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to do가 될지 doing이 될지는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마인드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이런 짓 하는 애 enjoy. enjoy 아 enjoy to do야 어. 아 enjoy doing 하나씩 이제 이, 아까 이제 enjoy하고 마인드 했으니까 다음번에 딴 거 해줘.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이번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 했네요. 알맞지 않은 건 누구예요? 3번의 답은? 오케이.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누구 식구냐? 원트 식구고 나머지에서 인조이 피니쉬는 같은 식구죠. 그 다음에 또 라이크랑 스타트도 같은 식구죠. 됐습니까? 그러면 like, start 있고 또 begin 있고 세 모드를 모아볼까? love가 있고 continue가 있고 하나 남았네? 내 보면 누구 생각 안 나네? 얘는 한꺼번에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뭐 finish를 넣어서 해석해볼까요? Did you finish keeping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아, did she finish keeping a diary in English의 뜻은? 넌 끝냈니? 일기 쓰는 것을 영어로 그녀는 영어로 일기 쓰기를 마무리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In English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어로 뭐 졸려요.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 찾기입니다.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고 지나가면 되겠죠. 여기 못 들어가는 건 Sam. 답만 얘기해줘. 얘는 문장 읽을 수가 없죠. 못 들어가는 거니까. Avoided. Avoided. 그래서 avoid는 enjoy 식구죠. Avoid의 뜻은 뜻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피하다. Avoid doing. Avoid meeting her. 그녀 만나는 것을 피하다. 나머지 성격 좋은 애 begin 나왔고요. wish, want 쪽이고, want 쪽이고, decid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그래서 decided로 해석해 주시죠. 읽고 뜻. Sam decided to collect coin, all coins. 뜻은, 잠시만, 여보세요. 자, 계속해서, 되네. 5번. 칼질하라네요. 오케이. 내 여동생은 연필로 그린 것을 매우 좋아한다. 누가? 내 동생은 어떻게 뭐 하는 것을? 연필로 그리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너무 노골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 2번, 4번이죠. 그러니까 My sister loves죠. Love drawing pictures with a pencil. With 하면 요거 생각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러브가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이 문제 풀고 있냐면요, 2번부터 시작했어. 2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2, 3, 4, 5번이 계속해서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이거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6번. 그래서 얼마는 형태로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Jenny and Kate? Kate enjoy reading books on weekends. 뜻은? Jenny와 Kate는 주말에 책 읽기를 즐깁니다. 오케이. 끝나 이렇게 순서대로 하세요. 제니와 케이트 즐기는데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온 위켄드 뜻이 뭐예요? 주말에. 주말마다죠. 주말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Every weekend하고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뒤엔 단수 명사하고요. 같은 표현을 무슨 무슨 언제마다 할 때 뭐 토요일마다 on Saturdays 오늘 썼을 때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씁니다. 6번 문제도 계속 똑같은 거네요. Enjoy가 어떻게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냐.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라 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they enjoy on weekends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love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문제 같은 경우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decide고요.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What, 이건 묻는 말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What did she finish 같은 그런 거죠.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올 것이냐. 동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Paris. Paris. 그 다음 2번, 두 번째. Talk about jogging. Joining이겠지. A cat. Cartoon. Cartoon.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난 희망한다. 파리 방문하는 파리, 것을. 파리 방문하는 것을 다음 연도에.
내년에 파리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요. 그래서 호프는 투두만 좋아한다는 거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대요. 뭐에 대해서 만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만화 동아리 가입할까 말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번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Joining a cartoon club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id you talk about?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To visit Paris란 대답 듣고 싶다면 What do you hope next year? What do you hope next year? 내년에 무엇을 희망하니?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는 것을 희망하니가 될 테니까 내년에 뭐 하는 것을 희망하니 하고 싶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What do you hope to do next year라고 물으면 되겠죠. 가르쳐줬어? 다음번에 네가 대답해줘.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visit Paris는 파리 방문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What do you hope지만 파리 방문하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하고 싶니니까 What do you hope to do? 뭐 하고 싶니가 뭐라고요? What do you hope to do? What do you hope to do?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몇 번 틀렸나요? 4번. 4번 또 없나요? 4번은 몇 번 골랐길래 4번은 몇 번을 고르셨을까요? 8번이죠. 응? 4번 틀렸다며. 아. 빨리빨리 좀 해봐. 몇 번 틀렸어? 1, 2, 3, 1번부터 7번 중에. 아. 몇 번 틀렸어요? 아니 뭐 7번의 답이 뭔지 모르겠다. 뭐 아. 알려달란 말이야? 아, 7번. 아니 1번부터 7번 중에 몇 번을 틀렸냐고. 우리 맨날 이게 한 페이지 풀고 나면은 몇 번 틀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잖아. 에이, 몰라요? 몇 번 틀렸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미치겠다. 미주제 부분에 쓰인 보기와 같지 않은 것은 했고 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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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잉입니다. 그럼 일단 얘가 이거냐 이거냐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라면 뭐냐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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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도 있겠죠. 다 이거라면 이게 뭔데? 동명사.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만 구분해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다 동명사라면 주보목 주목보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럼 보기 더 The boys started singing on the stage. 예, 뜻은 뭐고? 그 남자애들이 시작했다 노래 부른 것을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얘는 뭐고 뭐다 동명사고 그 중에서 목적어다 라는 정보를 써놔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1번 Ella is so Ella Ella is good at singing. 예, 뜻은 뭐고 Ella는 노래 부르는 것을 잘한다. 뭐 쭉 정보 적 얘기해 주세요. 목적어. 오케이, 동명사고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계속해서 2번. Dave enjoys singing songs. 내 뜻은 Dave는 즐긴다. 노래 부르는 모습. 오케이,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동명사의 목적어. 오, 계속해서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뜻은 뭐고? 노래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well은 해석 안 합니까? 아,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쉽지 않다. 요, 그러면 뭐고 뭐다? 동명사의 주어. 계속해서 4번.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We are singing songs happily. 뜻은 뭐고? 우리는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그래서 뭐고 뭐다? 현재 분사. 오,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네요. 계속해서 My mother's hobby is 나의? 나의 엄마의 취미는 노래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 동명사의 보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4번.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뭐든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Play the drums. 예, 뜻은 뭐고? 그녀는 배울 예정이다. 드럼 연주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learn to do, want to do이기 때문이죠. want 쪽이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동사가 어떤 형태의 목적어를 가지는지를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번. We finish carrying pots into the store. 예, 뜻은 뭐고? 우리는 끝냈다.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기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finish는 enjoy 쪽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거고요.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개일 수도 있고, 뭐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4번, 5번. 그래서 learning a new language is difficult. 뜻은 뭐다?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뭐 이거 그거죠. 그래서 동명, learning a new language나 to learn a new language나. 근데 뭐 불리는 문법적 이름은 다릅니다. learning a new language는 동명사 구고, to learn a new language는 to 부정사 구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it이 주어 자리에 있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 is difficult 하고 있다. What is difficult? 오케이, 그래서 12번. 오케이, 그래서 playing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읽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드게임의 뜻은? 우리는 보드게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플레잉 들어갈 수 있다? 비도? 그렇다면 해석은? 합이 혹시 뭔지 취미는 야구하는 것이니. 아우, 이렇게 느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녀석.
I'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I'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뜻은 난 계획한다. 계획하는 중이다겠지. 계획하는 중이다. 그녀를 위해 피아노 연주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They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뜻은 그들은 즐긴다.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을, 이 Fred wants to play the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프레드는 원한다.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것을. 그래서 답은 두 개네요. 됐죠? 그냥 어법상 그러니까 12번 문제도 또 동사가 어떤 목적으로 가지느냐에 대해서 또 물어봤고요. 뭐 동사가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보호 역할하고 것도 보이고요. 하나 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to play도 되는 건 몇 개입니까? 그러면 to play만 되는 건 한 개고요. 아 참 두 개고요. 참 to play만 되는 건 두 개고. to play도 되는 거는 A하고 이렇게 표시할까? 또 있나요? B도 있죠. 아 B는 안 되나요? Is your hobby to play baseball? 되나요? 안 되나요? 돼죠.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뻔했네. 얘는 to play 밖에 안 되고 plan to do, 얘 want to do, 얘는 playing 밖에 안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쭉 읽고 해석하는데 뭐 중간에 어색한 선택지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에밀리 loves watching TV show. 그대로 읽었고 뜻은 에밀리는 좋아한다. TV쇼 시청하는 것을, TV에서 하는 쇼 시청하기를 엄청 즐긴다. 러브니까 to watch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계속해서 2번 I finally finished writing finally finished writing a report.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뜻은 나는 마침내 끝마쳤다. 보고서 쓰는 것을. 그래서 to writ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ank you for giving the advic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뜻은 뭐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충고를 주신 것 때문에 충고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e advice. 그래서 to giv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게 4번 My father gave up smoking last year. My father gave up smoking last year. 뜻은 뭐고? 나의 아버지는 포기했었다. 담배 피는 것을 작년에 담배 끊으셨다. 그래서 give up은 enjoy 쪽이다. 계속해서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Why did you decide to be a class president? 의 뜻은 왜 너는 반장이 되기로 결정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be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사이드는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한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뭔가 틀린 거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기. 1번 It started to rain. 뜻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Raining 된다 안 된다? 오케이, okay, 스타트니까 like 쪽이니까 계속해서 2번 He'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좀 빨리 읽어야 돼. 이제 좀 읽는 속도 좀 빨라지고 해석하는 속도 좀 빨라질 때도 되지 않았냐?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해석은 맞든 틀리든 해도 돼, 그래. 서울로 움직이는 것을 서울로 이사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o mov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moving 밖에 안 된다. 계속해서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Denver. I want to send a package to Denver. 의 뜻은 나는 원한다 보내는 것을 선물을 소포 것을. 소포 아 소포 덴버로 덴버라는 동네에 소포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want는 to do만 목적으로 what do you want에 대한 대다. 계속해서 4번 she i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She's good at making paper flowers. 뜻은 그녀는 종이 만드는 것을 잘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2번하고 똑같이 전치사의 목적으로라서 to make 안 된다.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속도 조금씩 빨라집시다. 5번 Suddenly the mice started running away. 뜻은 갑자기 그 쥐들이 시작했다. 달아나다겠죠. Run away. 달아나는 것을 갑자기 생쥐들이 달아나는 것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To run 된다 안 된다? 나 스타트니까 like처럼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 문제 풀고 있어. 도대체 목적어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15번 이번에 공통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답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인가요? 4번이죠. 가만 봤더니 like, love, start, begin 또 얘기해줘야지 continue, hate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begin 말고 like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like 놓고 해석하면 Kevin and his brother like playing chess는 케빈과 그의 남자 형제가 체스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셀리와 그녀의 여자 형제가 좋아하는데 옛날 팝 뮤직 듣는 것을. 그래서 둘 다 좋아하는 녀석이다. 인조이라면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계속 똑같은 문제죠. 그다음 이번에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옳은 걸 물었으니까 옳은 거 한 개밖에 없을 거고요.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1번 선택지부터 가볼까요?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그래서 뜻은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to stud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
Sora. Sora, finish it. Doing the dishes. Sora finished doing the dishes. 뜻은 소라가 끝냈다. 설거지 하는 것을. 그래서 피니시 인조이 기브업 계속 보이고 있고요. 3번 My uncle enjoys skiing in winter. 스키잉 쓸 줄 알아요? 아이가 두 개 좀. 그래서 나의 삼촌은 겨울에 스키 타기를 즐기신다. 4번 Jack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잭이 결정했다. 무엇을 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뜻은 넌 싫겠니 창문을 열면 Closing the window인데 아 닫으면 오케이 너는 싫겠냐 창문 닫는 것을 넌 창문 닫는 걸 싫어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창문 열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래 나는 싫을 것 같다 Yes, I would 뒤에 생각된 말 얘가 일로 갔잖아 mine. 그래 난 그게 싫을 것 같다 Yes, I would mind closing the window 그 저쪽에 동해안에 가면 너랑 닮은 애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오징어들 널어놓은 오징어들 같아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말을 쓰세요 My father My father drives a bus 하고 뭐 같다? To drive a bus It's my father's job.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챕터의 제목이 뭐냐고요? 응? 제목이 뭐지도 몰라? 그 제목이 뭐지도 몰라? 굳이 이거 해야 되겠냐? 물론 to drive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driving a bus is my father's job. 버스 운전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직업이다. 나의 아버지는 버스를 운전하신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로 사용됐기 여기까지네.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Like랑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건 목적어이긴 하지만 칼질하랍니다. 그의 취미는 만화책이 있는 것이다. 누가 그의 취미는 것이다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일단 뭐 이거 가지고 만들면 히스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 His hobby is reading comic books니까 세 번째 하나 둘 셋이니까 이점 되겠네요. 그래서 reading comic books 무슨 어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아이고야. 자 이번에는 쓰임이 이거와 같은 거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적어야 돼? 1번이냐 2번이냐 적고요 1번이면 둘 중 뭐냐 2번이면 셋 중 뭐냐 이거 해야 되 얘기해야 되겠죠 딱 봐도 뭐 ing에 쭉 해놨으면 그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1번은 뭔데? 쓰임이 두 가지니까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이나 비동사랑 같이 어떤 시제를 형성할 거고요
이걸 보고 진행형 시제,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이라고 할 거고요. 미래 진행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동명사고, 주어냐, 보어냐, 목적어냐, 이거 따진 거, 그거 하는 거죠. 그러면 he, 해석하고, 정보를 얘기해주세요. He finished making a modern car. 의 뜻은 뭐고? 그가 끝났다.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어? 목적어라고 정보를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번. It is an exciting game. It is an exciting game. 의 뜻은 뭐고? 그것은 신나는, 흥분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1, 2 중에 뭐고? 이 동명사에게 현재 분사구요. 하는 일은 둘 중에 뭐예요? 이 둘이 뭔데? 뭐하고 뭔데? 현재 분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데? 진행형 시제를 만들거나 또는 자 현재 분사는 뭐가 못했단 얘기야? 어떤 동사가 형용사 됐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니까 어떤 시 하는 역할 뭡니까? 응? 뭐하고 뭐? 명사 수식이나 비동사 같은 것과 함께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거나 아닌데 얘 그러면 이게 무슨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지. 그래서 그러면 현재 분사로서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명사 수식. 게임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계속해서 2번. They. They were sleeping at that time. They were sleeping at that time. 의 뜻은 뭐고? 그들은 자는 중이었다. 그래서 1, 2 중에 뭐고? 1. 1. 현재 분사고 하는 일은? 현재 진행. 동사 만들기라는 얘기나 똑같죠.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게? 뭔데? 과거 진행형이겠지. 써라 써. 계속해서 Mr. Jones is fishing on the boat. 그 뜻은 뭐고? 존즈 씨는 해위에서 낚시하는 중이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1번. 현재 분사고 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동사를 만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낚시하는 중인, 어떻다 낚시하는 중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뜻은 뭐고? 고노 피크닉의 뜻이 뭐예요? 소풍 가다잖아요. 소풍 우리는 소풍 가는 것을 우리는 소풍 갈 예정이다.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만약에 we are going to school이었으면 이 going은 둘 중에 뭐야? we are going to school이었으면 1번이고 진행형인 거죠. 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요. 계획 말하기고요. 계속해서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예, 뜻은 그녀는 호러 무비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그러면 주, 보, 목 중에서 하는 일은 목적어 역할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 중에 여기 이 목적어 썼고 여기에 동명사 목적어라고 써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팔지라랍니다. 누구는 위주는 무엇을 중국어 말하는 것을 중국어 말하는 거 그것을 잘한다.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네요. 그래서 미주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오케이. 미주 is good at speaking Chinese. 그래서 speaking Chinese가 동명사 구고요. speaking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미주 good at. What is 미주 good at 뜻은 뭐예요? 미주는 무엇을 잘하니? 오케이. 그래서 잘하는 거 묶이죠. What is 미주 good at? What is she good at? 그 다음 이번에는 나머지 넷과 다른 거 ing에 구분하랍니다. 또 그러면 푸는 요령은 아까 전에 봤던 그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He doesn't mind traveling alone. 뜻은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여행 가는 것을 alone의 뜻은 혼자죠. 혼자. 그는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2번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목적어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Juliet likes swimming in the 줄리엣은 좋아한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그래서 동명사고 목적어고요. 계속해서 3번 Walking in the park. 그의 뜻은 뭐고? 나는 정말로 즐기지 않는다. 공원에서 걷는 것. 공원에서 산책을 정말로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고 또 계속해서 4번. 토니 taking이겠지. Tony is taking a shower in the bathroom. 뜻은 뭐고? 미는 샤워하는 중이다. 목욕하는 샤워하는 중이다. 화장실에서. 오케이. 그래서 1번이다, 2번이다. 1번. 이거 하는 일은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만들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떠니 어떠다 했다. 5번 Begin이겠지. Is begin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 It began snowing heavily in the morning의 뜻은 뭐고? 시작했다. 심하게 오전에 아침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것도 목적어다. 오케이. 그래서 1, 3, 4, 5 중에 to-do의 형태도 가능한 건 1번 동그라미 X to-do 된다 안 된다? X. 2번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3번 안 된다. 4번 안 된다. 다른 형 to do 됩니까? Tony is to take a shower. Tony는 사람이 아니라 샤워하는 것이었다 이러고 싶습니까? 오케이. 5번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엇을 시작했니?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즐기니? 무엇을 싫어하지 않니?
무엇 도움도 명사 역할인데 어떤 녀석은 to do doing 다 되고 어떤 녀석은 안 된다. 그래서 21번까지 중에서 틀린 건 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틀린 녀석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옆에다가 X 표시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았다? 그렇다면 뜻은? 나의 무인은 여자 형제는? 여자 형제는 싫어한다 고개 묻는 곳 마인드는 인조이 같다 라는 얘기 했고요. 계속해서 B. I hope to meet my girlfriend. 고쳐야 됐고 해석은 나는 희망한다 토요일 날 여자친구와 만나는 곳을. 오케이. 역시 we decide to go hiking tomorrow. We decided to go hiking tomorrow.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우리는 결정했다. 하이킹 가, 는 것을, 내일, 내일, 뭐, 등산 비스무리한 거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D. The boy crossed뭐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어디에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이 She is planning to visit her grandfather. Parents. She is planning to visit her grandparents. 이렇게 고쳐야 된다. 플랜은 투두만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해석은? 그녀가 계획하는 중이다. 그녀의 조부모님 방문하는 것을. 어? 플랜인데 ing 돼? 되죠. 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오는 목적어의 형태는 투두가 와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소 두 개인데요. 얘가 맞았냐 틀렸냐를 봐야 되겠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남자아이는 걷는 거 없이는 도로를 건널 수 없다. 걷는 것이란 말이 어디 있어? 아, 참. 네 혹시 워킹 보는 것 아니 보는 뭐. 보는 것 없이는 도로를 건널 수 없다. 그럼 이건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틀린 것 같은 감이 온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해석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는 틀린 것 같다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네가 해석한 거하고 비슷하고요. 남자가 건너갔답니다. What? 도로를 without looking 걷는 것 없이 보는 것 없이 보는 것 없이 도로를 건너갔다. 이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뭘까? 눈 감고 도로를 건넌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without doing 이 뭐뭐 하지 않고서란 뜻이다. 보는 것 없이 도로를 건너갔다? 아, 보는 것 없이 건너갔다고? 아, 보는 거래 없대. 안 보고 하지 않고서, doing 하지 않고서. 그 남자애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도로를 건너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looking의 형태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X 표시 두 개네요. 자,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의미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는 영어로 by doing입니다.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대회 나가고 싶은 애가 있나봐. 해 읽어볼까요? You can lift the heavy rock by using the machine. You can lift the heavy rock by using the machine. 뭔 소리일까? 너는 할 수 있다. 넌 들 수 있다. 들 수 있다. 그렇죠. 그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해서 by using the machine 함으로써 lift the heavy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읽어볼까? Can you speak without opening your mouth? Can you speak without opening your mouth? 이건 뭔 소리일까? 말할 수 있니? 입을 열지 않고 말할 수 있니? 자, 계속해서 갈로 안에 동사 형태를 바르게 하랍니다. 그래서 she didn't like to ride off bike. 오케이, 나 같으면 to ride riding 이러겠다. 어? She didn't like to ride bike. She didn't like riding bike. 계속해서 I don't mind walking in the rain. 내 뜻은 나는 빗속을 걷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to ride, 일단 walking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 다 만족시키는 건 얘는 아니니까 답은 5번이네요. 계속 똑같은 문제 풀고 있어. 와우, 동사가 목적을 뭐 가지는지 집요하다. 24번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죠? 틀렸으면 발에 고쳐서 읽고 해석하고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To reuse box is easy. To reuse box is easy.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그렇다면 뜻은 뭐다? 박스를 재활용하는 것은 쉽다. 이 과의 제목은? 이 챕터의 제목은? 영양사.
그래서 예로 하거나 또는 reusing 하거나 어쨌든 이거 한번 해볼까? reusing and reuse boxes. reuse boxes 이런 표현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고 무슨 뜻이야 이건? 박스 재활용 해라. 아, 박스 재활용 해라.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명령문일 리가 없다는 얘기고요. It is easy 하라는 얘긴데 하다는 쉽다가 아니고 하는 거 재활용 하다는 쉽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Dancing. 그게 그대로 읽었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무슨 얘기? 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계속해서 3번.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I enjoy talking with my mother. 그러면 X 표시 해야 되겠고요. 뜻은 나는 엄마랑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She is interested in writing essays. 에세이 단어 뜻은 뭐 수필 이런 건데요. 뭐 수필의 종류는 일기라든지 뭐 아니면 여행 기행문 이런 것들이 에세이에 자신의 생각 살면서 느낀 점들을 적는 걸 에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에세이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9번. James Learn Okay, 그래서 learn to do 해야 되는데 틀렸고요. James learned to play badminton. 제임스가 배웠다 배드민턴 치는 것을. 오케이. Okay, 그래서 답은 뭐 2번하고 4번이 되나요? 오케이. Okay, 계속해서 25번.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무엇을 먹을 것을 오케이. 그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시제는? 오케이. 그래서 발음에 옮긴 문장 읽으면 We decided to win something to.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가 want 같은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명형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매운 먹을 것을 가지고 말 우리가 좀 매콤한 거 먹을 거 가져오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텐데 핫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 텐데 뭐 아니면 스파이시 같은 거 넣어야 될 텐데 핫 넣죠 뭐 핫도 매운 거니까 그래서 핫을 넣어서 이 문장 다시 하면 We decided to bring something hot to it.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만약에 우리가 이게 something이 아니고 그냥 thing이었으면 we decided to bring hot thing to drink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갑니다. 근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가 몽땅 다 뒤로 가야 된다 했고요. 그 이유는 some이 형용사죠. 이미 형용사가 하나 앞에 있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something 만들어진 과정이 some이라는 형용사와 thing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명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추가할 때는 뒤로 가는데, 뭐 그냥 형용사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to 부정사의 형용사를 꼭 뒤로 가서 something hot to eat, something spicy hot, 아, something spicy to eat 이런 식으로 어순주의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어순주의라 했었습니다. 2학년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이런 거는 얘 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할, 우리말 생각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쵸? 이거 완성되면 무슨 뭐 얼음이 있고 interesting 있고 is가 있고 decorating 있는데 이거 완성되면 해석이 뭐겠어요? 해석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decorating. 아, 영어로 바로 해버립니까? 아, decorating 하는 것은 그리고 방을 장식하는 것을 것은 재밌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ecorating a room,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Interesting 라는 얘기네요. Decorating a room is interesting. 그래서 당연히 to decorate 되고요. to 부정사의 명사형법 또는 동명사 구가 안만기로 봤자 it인데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 역할하고 있다. 그거 재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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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She is calling her mother. 해석은? 뜻은 그녀가 is calling her mother. 그녀가 전화하는 중이다. 그녀의 엄마에게 엄마를 부르는 중이다 또는 전화하는 중이다니까. 그래서 1번 2번 중에 1번. 현재 문사고 하는 일은 현재 진행 동사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B. John started washing his car의 뜻은 John이 시작했다. 됐다. 그의 차를 씻는 것. John은 새 차를 시작했다고요? 1번, 2번 중에 2번 동명사고 하는 일은 목적어다. 오케이. 계속해서 더 칠드런 더 칠드런 are having lunch together. 뜻은 그 아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중에 1번이고 하는 일은 명사 수식과 시제 진행형 시제 중에 진행형 시제. 계속해서 D.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뭐라고요? My? My wish is seeing the place again. 네, 뜻은 뭐고? 나의 희망은 아니 소망은 그 장소를 다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1번, 2번 중에 2번 동명사고 하는 일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one of her hobbies is One of her hobbies is cooking의 뜻은 뭐고? 그녀의 취미들 중 하나는 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동명사고 하는 일은 보호. 보호이다. 그러면 1이라고 쓰는 거는 A하고
C네요. 다음에 B, D, E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몇 번이냐? A, C하고 B, D니까 2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하다가 여기에 요런 표시하고 여기다가 요런 표시인데 왜 그랬다?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ops. 그래서 one of the end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된다. 위시에는 또 위치를 왜 꺼놨을까? 이거 혹시 2C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위시인데 이거 2C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사. 저 위시가 지금 동사가 아니죠. 소방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 22번. 그래서 왜 틀렸어요? 헷갈렸어요. D가 어딘가 틀렸다 생각했고 어디를 고쳐야 된다 생각하셨나요? 보는 것 없이는 건널 수 없다. 보는 것 없이는 건널 수 없다. 아 여기 can't cross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자, 얘는 내용상 어색한 문장을 찾는 게 아니고 어법, 다시 말해 문법상 어색한 걸 찾으란 얘기야. 어? 내용이 어색한 걸 찾으란 게 아니고요. 일단 계속해서 다음 두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이건 이제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말 해석 한 문장 한 다음에 그걸 영어로 옮기는 이런 순서가 좋겠죠. 그쵸? 이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이 이거 읽고 해석하고 이거 읽고 해석한 다음에 두 문장을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고 그걸 영어로 옮기면 뭐가 될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My little sister sees a dentist. She is afraid that. 제 뜻은 나의 여동생은 여기에 see a doctor가 뜻이 see a doctor가 의사를 보는 거야. You must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See a doctor가 물론 단어 뜻대로 하면 의사를 보는 거겠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예요? 진찰받는 거잖아. 그러면 sees a dentist의 우리말스러운 해석은 She is afraid of that.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 만들면 그녀는 치과 치료 받는 것을 이거 만들란 얘기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y little sister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 할 때 그녀는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이게 만약에 어떤 글 속에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이 대세다가 밑줄 꺼놓고 너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여기다가 딱 밑줄 꺼놓고 뭐라고 묻겠어? 얘 뭐 대신 왔냐고 묻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 Seeing a dentist. 됐습니까? 이 녀석 뭐예요? 전치사니까 to see a dentist는 될 리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피터가 있는 장소가 어딘 것 같아? 페리스네. 그치. 그 다음에 리사는 뭐하고 있는 그림 그리네요. 이거 잘 안 보였겠지만 아 너는 보였겠구나. 책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요리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터가 자기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터가 직접 하는 말은 뭐겠다? One of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해봐 그러면. 나의 취미들 중 하나는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행 가는 것이다. 그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은, 문제는 뭐야? 이번 리사, 리사가 자기가 직접 한 나는 뭘 좋아한다 이 말 하란 말이네. 그치? 그럼 리사가 하는 말을 영어로 먼저 쓰면 나는 좋아한다 해놓고 뭐라 그럴래? 이러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이미가 하는 말은 나는 즐긴다 이런 말 하라네요. 그쵸? 그러면 에이미가 직접 하는 말은 나는 즐긴다. 이런 것들 만들란 얘기니까. 그래서 나의 취미 중 한 가지는 여행하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one of my hobbies is traveling. 그 다음에 해외로 이런 말 넣고 싶으면 해외로 가는 뭐라고? abroad.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해외에 가는 거야. 이런 말 넣어주면 아주 됐습니까? 오케이. abroad죠. abroad. 그래서 내 취미 중 한 가지는 해외 여행하는 거야. One of my hobbies is traveling. abroad. to travel 된다 안 된다? 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I like to draw a picture.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이 과의 제목이 뭐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요리하는 걸 즐겨. 여기에다가 그냥 요리하는 거 말고 뭐 요리하는 거 즐긴다 그럴까? 좀 멋있게 좀 지어내자. 나는 한국 음식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I enjoy cooking Korean food. 좋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물어볼 거 있나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해라. 또 이건 요렇게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케이크 만들기를 포기했다. 시제건? 시제는? 과거니까? 히 게이브 업 메이킹 어 케이크. 그래서 메이킹 어 케이크 한번 길어봤자 와 아이 오케이. 이거 보세요. 그냥 그것을 보겠다.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히 게이브 업 맞습니까 이게? He gave up. 어, 여기까지 갑니까? He gave it up. 갑자기 선생님이 무슨 문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어. 됐습니까? 절대로 he gave up it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되겠죠. He gave making a cake up.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박물관에 가기로 결정했대요. 시제는? 그니까 We decided to go to the museum. 됐습니까? 그래서 going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문제를 먼저 보라 했습니다. 먼저 미추천 우리말에 여기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말을 이 힌트를 이용해서 만들란 얘기고 책을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들 중 하나다. 혹시 이거 뭐 단수로 쓰진 않았겠지. 그치? 응? 습관이 영어로 뭐예요? Habit.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어딘가 틀린 문장이니까 바르게 다시 쓰랍니다. 아마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오케이 가볼까요? Peter's? Peter's hobby is learning new things. 오케이. He loves learning. So he enjoys reading every day. 까지 해석하면 피터의 취미는 배우는 새로운 것들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엄청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읽는 게 그는 즐긴다. 매일 읽는 것을. 매일매일 독서를 즐깁니다. 자, 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아이고 참네. 야, 씨 이런 게 어딨어, 그치? 내가 이 책 만들었으면 habit라고 분명히 써놨을 건데, 그치? 아, 진짜 너무하다, 그치? 규진이도 되게 아깝지. 나 이거 이렇게 안 써있어도 맞출 수 있었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네요. 책을 읽는 것은 그의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Reading a book is one of his best habits. 오케이. 그래서 독서하는 것은 요런 표현보다는 뭐 독서 한 권만 읽는 게 독서냐? Reading books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고요. Reading books is one of his best habits.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놓고 뭐 물어보겠어? 이렇게 하면 될 리가 없다. 왜 그렇다? 안 된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건 어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나? 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오케이. 얘가 바로 is가 하는 역할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요 버전으로 놔두겠습니다. 오케이. to까지 넣으면 마찬가지로 까지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딘가 틀린 게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He finishes to read a book a day.
어, 틀린 데가 없습니까? 아,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계속 읽고 한꺼번에 해석하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He also wants to read English books. So he studies hard to learn English.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고요. He also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책 읽기를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그가 끝낸다. 하루에 책 읽는 것을. 그 다음에 He also wants to read English books. 그는 또한 원한다. 영어책 읽는 것을. So he studies hard. 그래서 그는 So he studies hard. 응. To learn English.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해석이 안 됩니까?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놨는데 왜 해놨게? He finishes reading a book a day. 왜 해놨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번. 혹시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뭐하니? 그래서 뭔데 얘는? Every. 그러면 he finishes reading a book every day 하고 같은 뜻이고 그러면 해석이 뭐겠어? 그는 매일매일 책 한 권씩 읽기를 끝마칩니다. 매일 한 권씩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왜 칠해놨게? So he studied hard to learn English. 왜 해놨게? 뻔한 거 아니야? 응? 뭔데? So he studied hard to learn English. 형용사 용법이다. 그래서 누구를 꾸며줘 그러면? 뒤에서 꾸며주는데. 아, he를 꾸며주나? studies를 꾸며주나? hard를 꾸며주나? 그럼 부면 넷 중 뭔데? 자,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가 뭐 한다? 공부 안 돼. 어떻게 해? 열심히. 이게 뭐겠어? To learn English. 아, 미하여.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부사용법 중에 의도 in order to study learn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ke. 그가 좋아하잖아. 뭘 좋아해? writing a book report. book report.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겠어? 독서. 독후 감상문. 그가 좋아하는데 독후 감상문 쓰는 거 좋아한대요. He writes one
before he goes to bed. 그럼 내가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하겠지. 응? 왜 했게? 제목은 이건데, 이렇게 내가 이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이런 말 하면 니들 머리에 자꾸 이걸 떠올려가지고. 불특정한 단수를 또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he writes a book report before he goes to bed. 그러니까 그가 뭐를 하나 쓴다? 독후 감상문 하나 쓴다. 자러 가기 전에. 희한한 애다. 자, 얘는 어디가 틀렸어? Someday he hopes to become a writer. 언젠가는 그가 희망합니다. 무엇을? 작가가 되는 것을. 됐습니까? 이 똥개야? 오케이. 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뚜뚜뚜뚜뚜 문장의 종류. 10분 충분하지. 여기는 뭐지? 워크북 남았나? 문장의 종류는? 아, 워크북 해야 되는구나. 맞지? 문장의 종류 여기 건 다 했지? 시험 말고는. 다 했지? 워크북 가면 되지? 워크북 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라. 여기는 다 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43쪽 자, 보겠습니다. 명령문 뭐뭐 해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 그대로 명령, 지시, 부탁, 금지, 충고 등을 할 때 쓴다. 이유를 생략하고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사용한다. 이유가 있으면 두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시오. answer의 뜻은 오케이. 그 다음에 부탁이나 요청을 나타낸 경우에는 please를 붙여서 좀 더 어떤 느낌을 준다? 좀 더 어떤 느낌? polite한, 좀 더 politely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please를 쓴다. 그럼 politely의 뜻은 공손하게겠지. polite는 공손하니겠고요. 그래서 공손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또는 please help me. 오케이.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명령문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교실에서 뛰댕기지 마라. Don't run in the classroom. 해놓고 끝이 났는데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에 중요한 건 애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Get online and you can catch the school bus.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바꿀 것 같아? 얘는 뭐를 바꿀 것 같아? 복습 안 하셨나요? 읽어보세요. Get up now or you can catch the bus, school bus. Get up now and you can catch the school bus. 지금 일어나면 이제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넌 school bus를 탈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거는
그러지 않으면 너는 스쿨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였더라? If you get on now, you can catch the school bus. School bus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요? If you get on now, you can catch the school bus. 기억나시죠? 절대로 이따구짓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의 뜻이 명령문 and일 때 뭐야 저희가 명령문 and일 때 and의 뜻은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한다면 get up now 한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or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다. 원래는 또는 이란 뜻인데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 요거 같은 경우에 같은 말은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탈 수 없다야. 일어나지 않는다면 탈 수 없다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건 뭐가 되냐 하면은 If you don't get up now, you can't catch the school bus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중요한 문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돌아온 것들 꼭 해오시고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